너무 예쁘죠? 이 구름 국화.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담을 때는 꽃이 이렇게 많이 피지 않았는데 지금은 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정말 예쁘죠? 그래서 제가 요거 구름 국화가 너무 예뻐서 제가 오늘 하나 더 데려가려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죠, 요 뒷면. 이렇게 생긴 거. 아, 구름 국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이거 월동도 잘 되고 가격도 3,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40개 정도 남아있나? 여기 있을 때 얼른 데려가세요. 지금 이거 인기 엄청 좋은 구름국화입니다. 가격도 착하죠? 꽃도 예쁘죠? 구름국화. 이렇게 저도 한번 오늘 하나 더 데려가서 분갈이 해서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름국화 저랑 함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성맘입니다. 제가 구름국화 드디어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제가 요거 하나를 데려왔었어요. 요거 하나. 하나를 일반 조금 높이가 있는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요거 하나를 데려왔는데, 요게 자꾸만 더 데려오고 싶어가지고 제 눈에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예쁘림에 가서 요 아이를 더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데려왔는데요. 구름국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뒷면에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낮이 되면 이게 활짝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오므려드는 그런 습성이 있는 듯해요. 그래서 구름국화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예뻐서 이거에 반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구름국화를 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분을 어디다 심을까 하나를 심으려고 하다가 세 개를 데려온 이유는 요 구름국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이게 나중에 크면 이렇게 늘어지기도 하고 크게 자라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 좀 짱짱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밖으로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요거를 준비했어요. 요거는 지금 토동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돌가루 화분이에요. 요거는 구멍이 1구짜리예요. 1구짜리고 2구짜리 뭐 3구짜리 이렇게 그 구멍에 따라서 물구멍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도 나고 가격도 다르잖아요. 요거 1구멍짜리 요게 아마 2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2만원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조금 틀리더라도 혹시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 화분에다가 요 아이들을 세 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또 번식도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좀 넓은 분에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퍼지면서 자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이렇게 큰 난석을 밑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동인의 그 다육이 흙을 그냥 여기 있는 이 밑에 배수층으로 그냥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요 아이들 이제 일반 마사토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토동인의 흙을 그냥 여기다 깔아줬어요. 그래서 흙 준비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흙은 지금 토동인의 흙 한 40 정도 들어갔구나. 40 정도 들어갔고 여기에 또 그거 밭에 흙 40.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 펄라이트 또 그거 뭐지? 난석 작은 거 있거든요. 작은 난석을 썼고 여기 이제 재활용을 하느냐고 이렇게 이케리볼들도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아무튼 배수가 잘 될 것 같아요. 흙이 너무 또 야생화, 그러니까 토종인의 흙을 많이 넣고 하면 여름에 얘가 또 물마름으로 인해서 또 힘들까봐 제가 이번에는 흙을, 밭에 흙을 좀 충분히 섞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내에서 키울 게 아니라 심어서 이제 토동인의 뒤틀에 갖다 놓던가, 아무튼 제 꽃밭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기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토동인의 뒤틀에다가 거기다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토동인의 흙 40, 밭의 흙 40, 펄라이트 10, 그 다음에 그거 난석, 아주 작은 난석 이렇게 씩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답니다. 일단 흙을 한번 뽑아볼게요. 요거 분 흙을 아니야 구름국화를 한번 뽑아볼게요.
꼬리 상태가 어떤지 요게 제일 먼저 데려다는데 아이고요. 제가 어제도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 상태가 와 이렇게 여기 속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얘가 물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구름 국화, 국화과 아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산토도 섞여 있지만 모래흙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꽃이 피고 있으니까 얘를 뭐 다 이게 이제 흙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산토가 좀 섞이긴 했어도 흙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 뿌리가 좋은 거 보니까 흙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여기 밑에 부분만 조금 이렇게 요 밑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돌기로 되어 있는 이 뿌리들 요런 것만 좀 정리해주고 그대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지금 꽃이 한창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 아이들 괜히 건들면 괜히 꽃 피는데 몸살 앓고 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뿌리랑 흙이 너무 막 닿아 있어서 여기가 막 애들이 숨이 막힐 것 같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좀 통풍을 위해서 조금 털어주고 이렇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털진 않을 거예요. 많이 털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꽃을 피고 있으니까 산토가 섞여 있어요. 많이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흙도 많이 붙어 있고 그래서 흙이 그렇게 나쁜 흙은 아니에요. 흙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위에 부분만 좀 털어주고 밑에는 가운데 부분만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심을 거예요. 그냥 흙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기 화분에서 화분에서 이거 건강하게 자랐잖아요. 이런 하엽은 다 떼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하엽들은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 손으로 따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삽목도 잘 되고 요 자체에서 이렇게 땅을 자기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땅에다 심어주면 얘가 엄청 많이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런 꽃밭이 있으면 이거 땅에다 심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없으니까 화분에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서 그래서 분을 그래서 넓게 심어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요 정도 털어주고 요건 좀 집에 와서 좀 웃자랐어요. 그죠? 이렇게 줄기도 굉장히 길어졌죠? 뽑으니까 예, 숨겨진 모습이 또 나타나네요. 워낙 이렇게 깊이 심겨져 있다 보니까 이제 뽑아서 위로 올라오니까 얘가 뿌리, 이 줄기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농장의 국화니까 똑같죠? 이렇게 똑같고 아우 전 진짜 요 구름국화 엄청 갖고 싶었어요. 보는 순간 너무 이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쁜 사장님한테 구름국화 안 데려오냐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또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여기는 돌기 정도는 이렇게 좀 그냥 잡아당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위질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봄이니까 얘네들이 다 뿌리 활착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좀 잘라줘도 얘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새 뿌리를 자기가 살아가려고 새 뿌리를 또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뿌리를 좀 잘라줘도 괜찮아요. 요거는 조금 덜 젖었다고 흙이 잘 떨어지네요. 근데 요만큼만 몸살 알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안 털고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흙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흙이 이걸 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뿌리가 다 좋죠? 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에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털어주고 밑에도 이제 여기도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네요. 뭐 이런 거 많이 키우고 야생화 같은 거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뭐 다 털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또 얘가 몸살을 하면서 이 이쁜 구름국화를 못 볼까봐 좀 걱정이 돼서 좀 조심스럽게 조금 흙을 다 안 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싫으시면 그대로 그냥 뽑아서 화분만 분갈이식으로 연탄갈이식으로 연탄갈이식으로 그냥 그대로 옮겨서 심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뽑아서 원하는 화분에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그게 연탄갈이에요. 옛날에 연탄 갈아보셨나요? 갈아보신 분들은 연탄갈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바로 뽑아서 그냥 키우셔도 돼요. 이게 저는 그냥 조금만 많이 털지 않고 조금만 털어서 이렇게 심어볼게요. 확실히 요 아이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있어요. 목질화가 되었어요. 목이 이렇게 해서 좀 숨을 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다 뽑았어요. 관리를 하고 한번 여기 심어놓으면 얼마나 예쁠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다 뽑았는데요. 아이고, 그릇을 준비를 안 해서 지금 요 흙에다가 계피가루 섞었어요. 항상 계피가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흙하세요. 자기가 좀 비벼봐서 이렇게 흙이 굉장히 맛있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깔아주고 좀 깔아주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 정도 높이면 가운데로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얘가 좀 키가 크죠? 얘가 가지고 와서 좀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예쁘겠어요 정말. 아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꽃이 없는 쪽을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흙을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쁘겠다. 진짜 너무 이쁘다. 이 돌가루 화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바이소를 심어도 예쁘고 일반 이렇게 야생화를 이렇게 많이도 심어 놓으셨는데 진짜 예쁘게 이 흙은 진짜 갔다 올 때마다 인기 있는 돌가루 화분이에요. 작년에도 엄청 많이 구매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지금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엄청 많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돌가루 화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도 조그만 걸로 가운데 이게 구름국화는 요 잎도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뭐 갖다 해야 될까? 비슷하긴 한데 이름은 모르겠네요. 뭔지 얘가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좀 높아. 여기다가 들고 이렇게 해서 물 뿌려주면 물을 뿌려주면 얘가 또 흙이 또 내려가요. 흙을 충분히 줘야지 봄비충이 생긴 거를 다 없애주거든요. 봄비충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니까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물을 충분히 주면 이제 흙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서 봄비 생긴 게 다 없어지니까 물을 이렇게 충분히 줘야 돼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물 뿌리고 나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다 흙을
골고루 이렇게 뭉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구름복화. 이름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하늘복화? 하늘복화라는 것 같죠? 하늘복화. 또는 구름복화. 충분히. 중간 중간 입체계 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입체계 볼 이거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어울리나요? 예쁘죠? 아 여기가 원래는 앞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여기로 이렇게 앞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쪽으로나 뭐 어느 곳으로 하든지 이렇게 이제 물 주면서 얘가 내려가면 좀 달라지겠죠? 한번 물을 한번 줘볼게요. 아 이쁘다, 너무 이뻐. 여기가 좀 꺼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기도 마감토를 해야 되겠어. 마감토 해주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충분히 줬어요. 이렇게 심었으니까 저는 항상 마무리로 이거 미름물 희석해놓은 걸 항상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이런 분갈이를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았겠죠? 그냥 그 중에서 뽑아서 소스를 좀 풀어줬고 뿌리고 조금 잘라주기도 하고 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미름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살충제 역할도 하고 이런 아이들 이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것도 또 이제 달래주기도 하고 요 꽃도 이제 예쁘게 더 예쁘게 피어나라고 이걸 뿌려줬습니다. 이거 뿌려주면 강압성 작용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꽃들 식물들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미름물이에요. 그래서 이 미름물은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예쁘지 않아요? 이거 돌가루 화분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공간이 요 사이사이가 있긴 한데 여기도 이제 곧 이제 이게 자라면서 이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정말 예쁘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름국화 예쁘름에서 지금 아주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저처럼 한번 이렇게 키워보세요. 심어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다맘이었습니다.